자,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공작관 활동을 하셔서 모든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작전이나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카카오 지금 화제에 난 거 네. 이거 심상치 않은 건데 일반적인 그런 화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번 기 맨날 음모론 얘기하냐 부정선거도 얘기하더니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거 카카오 화제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네. 입장을 바꿔서요. 박사님께서 만약에 북한에서 난파된 비밀 공작 요원이다. 네. 그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면 어디를 치면 좋겠어요? 카카오 같은 게 그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뭐 KT 전화국이라든가 뭐 수도국이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거 아마 한전이라든가 뭐 예? 박사님이 그, 국정원장 하시면 참 좋겠네. 무슨 예? 그 지금 예. 맞아요. 예. 지금 북한 아이들이 우리 남쪽에 가장 급소로 보고 있는 게요. 예. 핵발전소하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시설. 예. 특히 이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응? 예.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지금 국정감사 기간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카카오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 독점 거의 독점이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네. 근데 이 카카오가 불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단순하게 카카오 이거만 서로 문자 교신만 안 됐나요? 아니죠. 예. 네. 뭐 뱅킹 시스템 망가지고 카카오 택시 타는 것도 다 망가지고, 예? 네? 뭐 좌우지간에 일대 전국적으로 교란이 됐어요. 네. 저는 그게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게 조란만 시켰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확한 네. 소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직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기관명이라는 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으로 송금한 흔적과 발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없앤 거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내부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예. 필경 그와 연루된 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설비를 예. 관리 감독 유지하는 그 파티에 있는 누군가가 관여돼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카카오 직원과 공모를 해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북으로 송금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나타나게 되면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 그 화재난 현장에 서버 중에 다 타지 않은 게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리 수거해서 그걸 빨리 그 첨단 장비들 중에서요 네. UPS나 SAN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그 SAN 장비 같은 경우는 SAN 장비가 뭡니까? SAN이 스토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네. 일종의 그 저장할 수 있는 풀 네? 또 그런 걸 갖다가 서로 서버끼리 연결을 해서 네? 또 독립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톡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센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케이블이 아니고요, 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북으로 지금 돈을 보낸 흔적을 갖다 지워야면 이 장비를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내는 수밖에 없네. 그렇죠. 아. 일례로 작년에 그 쿠팡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서 우리 애꿎은 소방관들이 돌아가시고 했죠? 예, 예.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4.15 선거 때 그러니까 그 소위 여러 가지 말썽 많은 그 장비들 그 선거 때 사용했던 장비들이 보관돼 있던 그곳이었다고 그, 그래요. 그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달해오는 요원들의 우리 공작관께서 나가서 이 얘기 꼭 전해주시면 좋겠다. 쿠팡 물류 창고 화재도 예. 그것도 부정선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화재가 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화제를 만들어낸 유작이고 네. 또 이번에 카카오 화재 사건 또한 북으로 송금한 흔적 그 증거 그렇죠. 이것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검찰 선생님들이 또 이제 바빠지시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요거 제대로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간첩들도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아, 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네. 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제력이고 뭐 핵 말고는 뭐 무력이든 뭐든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권은 남한을 먹어야 돼. 그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면 뭔가 간첩이 들어가서 이런 카카오 화재 같은 것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심계 쪽 과거 공작관들을. 이석기가 체포됐을 때 그 경기 동부연합 아이들이 네. 모여서 훈련하고 모의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송신탑 철탑 때려 부시고 네, 그거잖아요. 네? 전화국 폭파해서 불 지르고 그 작전 계획서가 네?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그럼.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극명한 증거들이란 그 말이에요. 기본이겠죠. 뭐 그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네. 자 그럼 지금 북한에도 이제 핵을 계속 만들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 우리 서쪽에 연평도나 백령도 점거를 했어요. 북한 애들이. 점거해가지고 이제 딱 핵무기 들이대고 니들 이거 찾으려고 오면 쏴버린다 이거. 그러면 이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핵으로 공갈 위협을 하면요. 지금 뭐 못하지도 못하지. 세계 군사 영감에서 대한민국 군사력이 뭐 세계 6위라 하지만요. 그거는 핵이 없는데 재래식 뭐. 무기만 갖고 하는 얘기고 네. 핵이 들어선 순간 모든 건 게임이 다 엎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이런 핵을 갖다 그냥 둘 거예요? 이 핵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보면은 이 카카오 화재는요, 우리 사회에 또 현 지도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의 네. 이 원래의 진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것을 제대로 파헤쳐서 제발 이 나라를 좀 안전하게 네. 그리고 세계의 으뜸가는 대한민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네. 그 토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정밀 조사해야 됩니다. 아직 네. 거기서 단서가 남아 있을 거예요. 다 태웠어도 북한으로 송금 뭐 이런 거 태웠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정밀 조사해서 그 현장을 보존을 일단 딱 하고 이제 이 현장에 범인은 또 현장에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미처 제거 못한 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현장을 일단 저 보존하고 살인 사건 나도 그렇잖아요. 영화 살인의 추억 보면은 그 살인 사건 현장을 딱 이제 뭐 증거 찾으려고 봉쇄를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지금 화재가 복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딱 현장을 잡고 나머지 증거를 찾아서 그 간첩이 거기 저 불을 질렀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해킹이 돌아서 불을 질렀든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그 적들이 우리 아측에 두더지를 심고 포섭해서 운영할 때 보면요. 네. 항상 약점 조성을 하고 약점 조성이 완성되면 돈을 줘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활용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취약점이 있어서 적들에게 포섭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있다 이런 네, 얘기예요. 예. 그걸 색출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 포섭돼서 네. 불을 누가 질렀든 유도를 했든 네. 무슨 문을 열어줬든 네. 하여튼 포섭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 네. 협조가 없이는 이런 네.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뭐 한마디로 네.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들어가서 배터리에 불을 넣는 불 지르는 장치를 했건 아니면 해킹으로 소스 코드를 열어줘서 해킹으로 들어와서 배터리에 어떤 그 과부하가 걸리게끔 해서 배터리에 불이 나게끔 배터리 불부터 튀겨떼는 거니까 그거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내부 문을 열어줬건 해킹으로 소스 코드를 열어줬건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건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것을 이제 해결할 때. 네. 최근에 우리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께서 참 열심히 일을 네.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확실하게 검찰도 백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빠져나갔다, 흘러갔다. 그럼 지금 이제 최근에 그 NH 무슨 뭐 네. 그쪽 통해서 한 7조 빠진 것 같아서 지금 10조가 넘어간 걸로 좀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예. 17조, 18조 그러잖아요. 뭐 불법 해외 송금 이런 말이죠. 10조. 예, 예. 예. 그런데 그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제가 그 정확한 통로에서 입수한 바에 따르면 네. 비웃고 있어요.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예? 그 공 한 두 개는 더 붙여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나갔으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개 정도 더 붙였으면 싶은데 만약에 그래도 100조 단위로 만약에 우리 외화가 빠져나갔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 지금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저 매의 눈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는 순간에 우리나라 수출이 다 문 닫게 되고 해외 송금 불능되고 특히 해외 유학 보내 있는 부모님들 아마 발 동동 굴르셔야 될 거야. 돈 못 보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모든 국민들이 총력을 이루어서 금감원도 지원해주고 사소한 정보라도 네. 우리 검찰들한테 제보를 해주고 하면서 자기들이 또 피해본 사례도 또 솔직하게 제보를 해주고 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리더십들이 그걸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요. 전체 국민들이 좀 힘을 네. 써주셔야 된다고. 그 이번에 그 카카오 화재 원인과 그 간첩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잡질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라든가 어디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얘네는 이거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은 카카오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한국은행 전산망이라든지 아니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국민은행이든지 이런데 돈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낼 작전 벌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봐라 이것들 우리가 이렇게 불냈는데 그리고 자료 지웠는데 모르네 이거 해결 못하네.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거를 먹으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벌써 간을 보기 시작한 게 네. 2010년도에 네. 그때 롯데카드 농협 털려나가고 그때 그렇죠. 해킹 사고 났을 때가 전 이미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목이 졸려서 지금 곧 숨이 넘어가야 될 텐데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훔쳐가는 거. 전부 다 훔친 돈으로 이렇게 연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훔치고 네. 이런 거 네? 털고 이런.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할 게 왜 그런 애들이 훔친 그 코인이 네.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가 되고 네. 그 판매한 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보내는 동안에 뭐 했냐 이거에 도대체가. 그래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카카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뒤에서 벽을 안 쌓아주고 보호막을 안 쳐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니까 선거 장비라든가 투표함 보관소 불이 나질 않나. 이재명 수사 들어가니까 참고인들 의문의 4명이나 죽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 불법 송금, 북한 불법 송금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상화폐 문제 나오니까 카카오가 불이 나질 않나. 이런데 이걸 밝히지 못하면 이건 국가 전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쟤들 입장에서. 지금 그 경기도지사 했던 그 이재명이라는 친구가 했던 그 뭐 아태현. 네. 뭐 이화영 이번에 구속도 되고 했지만은 거기서 지금 이재명 코인이라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아태협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북한에서도 이 코인 쓴다고 그러고 네. 그 이더리움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걸 갖다가 네. 뭐 15갠가를 발행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가격이 아마 한 그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랬다 그러던데 그거 곱하기 계산해 보면 대충 돈이 나와요. 예. 몇 경이 나와. 네? 그러면 그런 돈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코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돌리고 이제 보면은 이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왜 이 난파선에서는 쥐새끼들 먼저 도망간단 말 있잖아요. 네. 김의겸에게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불고 박원순이를 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가련해 죽겠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렇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까. 응? 네. 그러니까 김의겸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애처로워 죽겠어. 살고 싶어. 네. 난 그냥 목숨만이라도 살고 싶은데 재명이부터 먼저 보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 네. 왜 우리 문통은 보호해야 되니까 어? 네. 이재명이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너 먼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밀어내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그 오합지졸의 그 가련한 그 절규를 보고 있으려니까 불쌍해 이제는. 네. 네? 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걔들은 지금 자살을 하지도 못해요. 이유가 많겠죠. 네. 그리고 자살할 만한 용기나 있겠어요. 그래서 전 좀 염려되는 게 좀 주요 리스트에 좀 올라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아마 뭐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거기 또 부안해동에서 뭐 의형점 했고 의샤샤 했더니 지금 다 하나씩 걸려서 지금 구속되고 있고 네. 그것들 뭐 쥐새끼만큼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는 깜빵깔 생각하는 게 겁난단 말이에요. 이게 불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끝난 거 지들도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이제 그 서서히 옥죄 오는 게 느껴지겠죠. 그 이재명 씨 요즘에 얼굴색 바뀌는 거 보시라고. 네. 얼마나 그 불쌍해. 나 요즘에 이재명 씨 보고 있으면 애처로워 죽겠어. 응?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말이야. 그런 표정을 하고 나와가지고 또 계속 헛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걸 자기의 사법적 그 문제를 갖다 덜기 해가지고 이 악용하냔 말이야. 그리고 그 대장동이나 이런 것도요. 왜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된지 그것만 밝히면 끝나요. 그렇죠. 왜 모든 국회의원들이 머리 조아리고 대표를 뽑고 하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할까요? 지원을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 당대표님으로 모시나요? 그러니까 쟤들은 벌써 끝났다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서서히 철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까불라고 놔두는데 너네들이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자복하면 살 수는 있어도 끝까지 김기현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갈 거는 사형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탈북한 청년들을 갖다가 강제 월북 시킨 사건이 있지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은 월북이라고 거짓말로 조장을 했단 말이에요. 했죠. 예? 예? 거기 지금 감사원 결과 보니까 기가 막히시죠. 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특히 서훈, 박지원, 정의용, 그다음 노영민 이런 사람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무슨 뭐 공문서 뭐 위조죄, 뭐 직권남용죄 그러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 여적죄라니까. 그렇지. 여적죄. 네. 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1심에 의해서 끝나요, 그건.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거다그라 서훈이는 자기가 국정원장 때 기조실장 임했던 이모라고 있어. 예? 네? 네. 그 친구도 설법대 나오고 박근혜 때 감찰관 하던 친구인데 네. 지금 그 문재인 때 가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했다고. 그 이제 변호사 면허가 있으니까. 서훈이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지 변호사로 임명을 했다는 거야. 웃기는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원석 검찰총장님 단호하게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국가를 반역하고 네.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으로 헌납하려고 했던 자들은요. 여적죄 1심에 의해서 사형 처리하십시오. 그래야 돼. 예, 그 길만이 이 대한민국 살아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사형 이제 우리가도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사형이 지금 이 형이 내려줘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